국회도서관 대학생 SNS 서포터즈에게 질문하다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국회도서관 서포터즈에 지원하게 된 이유를 알려주세요.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면서 도서관 분야 활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중 국회도서관은 제가 도서관 분야로 진로를 가게 된다면 일하고 싶은 기관 중 하나입니다. 또한 국내 도서관 중 핵심 도서관에 해당하기에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영문학을 전공하며 평소 책과 문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 어릴 적부터 도서관이라는 장소를 좋아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문헌정보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국회도서관 대학생 서포터즈는 졸업하기 전 꼭 해보고 싶은 활동이었어요.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경험차 지원해보자 라는 생각에 대학 동기랑 같이 빠르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동하게 될 줄 몰랐어요. 국회도서관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시설은 어디였나요? 정기간 행문실을 추천합니다. 다양한 콘텐츠에서 소개한 정기간 행문실은 풍경 맛집으로 유명해요. 국내외 정기간 행문을 탐구하다가 잠깐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큼 기분 좋은 순간이 없습니다. 국회도서관에 방문하신다면 꼭 정기간 행문실에 방문하세요. 국회도서관 1층에 들어가자마자 볼 수 있는 중앙홀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국회도서관에 갔을 때 탁 트이고 다양한 상설 전시도 볼 수 있어 책 읽기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만약 국회도서관을 방문하셔서 중앙홀로 들어오는 경험을 하신다면 저의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디지털 정보센터를 추천합니다. 전자책, 오디오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형태의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한 창밖 전경이 탁 트이고 햇빛이 들어와 기분이 좋아지는 장소예요. 서포터즈 활동 중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가을을 맞이해 국회 산책 명당 소개 콘텐츠 제작이 기억에 남습니다. 담당 주무관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일반인은 알기 어려운 국회의 다양한 시설을 방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들이 다 함께 만나 직접 방문 답사를 하여 더욱 뜻깊고 즐거웠습니다. 발대식에서 봤던 국회도서관은 조용하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운 공간이었어요. 온전히 책에 집중한 이용자분들을 보면서 저 또한 국회도서관에 일부러 녹아들고 싶었습니다. 법률 서적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 과학 등 다양한 서적이 있으니 앞으로 더 많은 이용자분들께서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픈 API 서비스 소개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도서관 자료 검색을 도서관 사이트 이외에서도 할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고 이를 활용해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회도서관 서포터즈 활동 소감을 말해주세요. 국회도서관 서비스와 시설들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고 도서관이라는 공간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용자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도서관 방문 사유를 들을 수 있어 재밌었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세세한 피드백을 주셨던 담당자분들 너무 감사했고 그동안 콘텐츠 제작하느라 우리 사팀을 비롯한 서포터즈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작한 콘텐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했고 앞으로도 국회도서관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회도서관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지식을 쌓고 경험을 얻을 수 있어 너무 뜻깊었습니다. 매달 다양한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어 기뻤습니다. 콘텐츠 제작을 하면서 아쉬운 점도 있었고 더 해보고 싶던 것도 많았지만 앞으로 저희 이후의 서포터즈들이 더욱 재미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국회 도서관을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또 저희 팀원들 덕분에 더 재미있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회 도서관 서포터즈에게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도서관의 대학생 서포터즈로 활동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많은 콘텐츠를 찾아보면서 블로그 게시물을 준비했어요. 매번 아쉬워하며 제출했는데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멋진 사람, 멋진 도서관, 그리고 노력을 더해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어요. 6기 서포터즈 개나리 팀의 콘텐츠를 찾아주신 여러분, 국회도서관 정말 감사합니다. 국회도서관을 5글자로 표현한다면 우물 밖에 굴,
국회도서관 서프터즈로 활동하면서 국회도서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우물 안개구리에서 우물 박해구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들 국회도서관 서포터즈를 하며 좋은 인원과 경험을 잔뜩 쌓아가요. 벌써 마지막 국회도서관 서포터즈 활동이 벌써 마지막이라는 사실이 너무 아쉬워요. 지금까지 국회도서관 대학생 SNS 서포터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